시간이 다 가기 전에 셜록의 관찰력으로 이 어려운 수수께끼들을 풀어보시죠. 돼지 밑에 오는 숫자는 무엇일까요? 숫자는 각 동물의 울음소리에 몇 글자가 들어가는지를 나타냅니다. 소, 음매, 고양이, 야옹, 새, 짹짹, 쥐, 찍찍, 돼지는 꿀꿀이니까 한 글자예요. 한 줄을 추가하여 방정식을 참으로 만들어 보세요. 등호에 선을 그을 순 없어요. 선을 사용하여 더하기 기호 중 하나를 4로 바꿉니다. 그럼 545 더하기 5 더하기 5는 555, 또는 5 더하기 545 더하기 5는 555, 또는 5 더하기 5 더하기 545가 되고, 아시겠죠? 자, 이 많은 M 중에서 N을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? 저기 있네요. 이번엔 조금 더 어려워요. 필기체로 쓴 G 사이에서 Q를 찾아보세요. 정말 힘들었어요. 만약 이시 4, 해즈가 6, 메이즈가 8, 지브라가 10인 경우 지라프는 어떻게 될까요?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? 단어 속 글자의 값은 2이고 숫자는 2를 더한 값입니다. 길이는 14가 되겠네요. 여기엔 사각형이 몇 개나 있을까요? 만약 11개의 사각형을 모두 찾았다면 여러분께서는 평균 이상이실 겁니다. 또 다른 필기체 퀴즈입니다. 재빨리 찾아내셔야 해요. B 사이에서 H를 찾아보세요. 생각보다 어려웠어요. 이제 이 과일 방정식을 풀어보세요.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셔도 좋습니다. 각 그림이 나타내는 숫자의 값을 알아냈다면 사과는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. 사과 3개가 30이니까요. 다음으로 4개짜리 바나나가 있네요. 그러니까 10 더하기 4 더하기 4는 18입니다. 마지막으로 바나나 4개 빼기 체리 2개는 2입니다.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 체리 1개, 사과 1개, 바나나 3개는 14입니다. 과일 샐러드를 만들어 볼까요? 마지막 문제를 풀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. 성냥 하나를 움직여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세요.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9의 성량을 빼서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는 데 씁니다. 그럼 3 더하기 3은 6이죠? 혹은 6의 성량을 빼서 5로 만들고 9에 더해서 8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8 빼기 3은 5가 나오죠. 아, 벌써 똑똑해진 것 같네요.